잘 쉬셨죠? 예? 네? 빨리 나가야 돼요, 그래도. 자, 등교원의 증명 정보 보도록 하죠. 등교원의 증명 정보, 줄여 등교원의 증서라고 부르는데, 등교원의 정보라는 것은 법률행위나 법률사실이 있게 되면 이를 증명하는 정보가 등교원의 정보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매매계약을 통해 등기신청할 때에는 등교원인이 매매가 되겠죠? 매매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바로 매매계약서가 되는 거예요. 말바꿔치기인데 교환일 경우는 교환계약서, 증여일 경우는 증여계약서, 전세권 설정할 때는 전세권 설정계약서, 임차권 등결되는 임대차 계약서, 각종 계약서가 다 등교원의 정보가 되고, 수용 있는 경우는 협의 성립 확인서나 재결서가 되며 판결만 별표 넣으시기 바랍니다. 판결의 경우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판결문이 등교원의 정보예요, 무조건. 그럼 아까 이행 판결의 경우 원인이 뭐라고 배웠어요? 매매라고 배웠죠? 이행 판결은 매매가 원인일지언정 등교원의 정보는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판결 정보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차이점이다 보니까 판결 정보만 별표 넣으시고 그거만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써먹어야 돼요. 이 등기원의 정보가 되기 위한 적격성이 세 가지 요건이 나오는데, 등기원의 정보가 되기 위한 조건은 등기원인 정보는, 근데 등기원인이 하나의 사례로 매매가 원인일 경우는 매매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바로 매매 계약서가 된다, 이렇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판결이 중요한 거예요. 판결일 경우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감사합니다. 예. 이따 한 시간 끝나고 먹을게요. 예. 근데 저 강의할 때 뭘 먹질 않아서. 예. 그래서 판결을 깨우면 뭘 가져온다? 판결 정보.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등교원의 정보가 된 적격성은 세 가지 충족을 해야 돼요. 밑에 보시게 되면 먼저 서류상에서 부동산 표시가 나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등기사항의 기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는 당사자 표시하고 날인까지 나와 있어야지만 정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매매계약서 같은 경우는 매매 대상물 부동산 표시 나와 있고, 잔금 치른 다음에 등기하기로 약정한 사항 나와 있을 것이고,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 표시하고 날인까지 나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정보 적격성 인정해 주는데, 이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퇴색이 되어서 뭐 나와봐야 큰 문제될 건 없고, 반대로 하나 넘어가시게 되면 나오는 것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와 거민계약서 차리셨어요?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할 때는 여기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거민받은 거민계약서를 제출한다거나 또는 거민받은 판결문을 내야 되고, 거민 안 받은 경우는 등기할 수가 없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말을 잘근정을 풀어가지고서 말을 풀 것이 공부인데, 거민 언제 받으시래요? 계약을 원인으로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 거민을 받아라. 이게 필요 충분 요건입니다. 그럼 이때 말하는 계약이 유상계약일까 무상계약일까? 예, 모든 계약 다예요.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모든 계약은 거민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 말 가지고 말을 푸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보시고 시작 봐드릴게요. 이제 거민을 안 받고 받고를 가려낼 줄 알아야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 그걸 물어봐요. 그럼 모든 계약을 통해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민 받으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전 등기 맞지만 계약이 아니면 거민 받을 필요 없다가 되겠죠? 아, 계약일 때 거민 받으니까. 그럼 계약이 아니면 거민 받지 않는다. 어떤 등기할 때 받으래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면 거민 받을 필요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계약이 아닌 거를 쭉 끄집어내시고 이전등기 아닌 것만 쭉 끄집어내시면 이게 만들어져요. 이때 거민 받고 안 받고 박스 나눠져 있는데 거민 안 받는 거 위주로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본 다음에 책 읽어드릴게요. 경매는 계약인가요? 법률 규정이죠. 거민 받을 필요 없다. 공매도 받을 필요 없고, 수용도 받을 필요 없고, 상속받은 경우도 받을 필요 없고, 취업취득하는 경우도 거민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일방 당사자의 경우도, 지자체가 일방 당사자라는 얘기는 거민권자예요. 본인이 거민받을 필요
없고 토지거래 허가제 배우셨어요? 허가 받으면 거인받은 것으로 본다 간주해주고 또 매매나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토지나 건물을 팔았을 경우는 기업 체결로부터 60일 안에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 거래신고가 들어간 경우도 거인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주는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매매만입니다. 매매의 경우만 거래신고하지 교환과 증여는 거래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할 때도 진정 명의 회복이 원인인 거지 기획이 원인이 아니니까 거인받을 필요 없다요. 이 많은 게 다 거민이 필요 없는 이유는 계약이 아니니까 이렇게 묶어놓으시고 또 어떤 등기가 거민 대상이래요?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 만약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할 때 거민 받을까 안 받을까? 가등기 또 주인 받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거민 받을 필요 없다. 그럼 주인 언제 받게요? 그럼 본 등기할 때 거민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 매매 계약을 해제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도 거민 받지 않는 겁니다. 이전 등기 아니 말소 등기니까 필요 없는 것이고 지상권 설정할 때 거민 안 받겠죠? 전세권, 저당권 다 안 받으니까 이 가지수가 한두 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가지수가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 틀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세부적인 내용을 외우는 것보다도 이런 걸 기억하는 처음에는 거민 언제 받는데요? 왜 앞에 말을 떼버리고 무슨 계약? 모든 계약을 통해서 어떤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민 받아라 이렇게 기억하시고 거민권자는 누가 거민권자냐? 시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거민권자가 되고 읍면농장 위임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거민신청은 누구나 다 해요. 계약 당사자 중 1인도 가능하고 중개업자 가능하고 법무사도 가능하고 변호사 다 가능합니다. 근데 거민 들어오게 되면 거민 여부 심사할 당시에는 실제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 심사해서 거민 여부 결정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여기까지 거민 내용인데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거민을 받는지 안 받는지 꼭 구별할 줄 아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 문제예요. 요게 안 맞는 거니까 책 들어가서 안 맞는 걸 읽어보게 되면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의 경우는 거인받을 필요 없다. 두 번째 토지 수용도 법률규정 거인받을 필요 없고 매매 이약으로 인한 가등기도 주인받겠는 거 아니죠? 거인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매매계약 해제 증서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하는 경우도 말소 등기는 거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전 등기만 대상이니까. 그 다음에 계약이 아닌 경우에서 매각이나 공매, 상속, 취득시효, 진정, 명예회복 다 받을 필요 없고 지상권 설정 받을 필요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에도 허가증 받으면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8번은 주택 거래신고는 지워버리세요. 그냥 부동산 거래신고만 놔두세요. 옛날 부동산 거래신고하고 주택거래신고 두 가지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주택거래신고가 폐지가 됐어요. 주택거래신고가 뭔지 아세요? 전국에는 토지 건물을 기획을 체결한 경우는 거래신고는 다 해야 돼요. 다 하는데 옛날에 이 부동산 광풍이 불었을 때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또 하나 있죠. 송파구 이쪽을 3구라고 부르면서 이쪽 집값이 너무 폭등을 하다 보니까 이쪽을 잡으려고 고지역 3개 구역만 주택거래신고제를 따로 제정을 했었어요.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안 올라가니까 고지역 폐지시켰기 때문에 이제 주택거래신고제는 폐지됐고 거래신고만 남아있습니다. 거래신고 들어가게 되면 거인받은 것으로 본다 보니까 거래신고 뭐만 대상이래요? 매매만이죠? 그 매매계약은 거래신고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인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등기 신청할 때도 거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매매는 이제 앞으로 뭐로 가름하더라? 거래 신고로 가름을 하지 거인받을 필요는 없다가 됩니다. 이 많은 거를 다 외우려고 그러면 죽어도 못 외우니까 이 말을 얼마큼 잘 푸느냐예요. 지금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잡는 거예요. 이거 틀을 잡아 살을 붙이지. 거인 언제 받으래요? 이건 왜 떼버리고 모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민 받는다 이걸 잡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나중에 수업 들으면 이거 푸시면 풀려요. 그럼 지금 이걸 다 외우십시오 그러면은 머리 터져요. 그러니까 틀 잡고 자금 묻어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하지 않았었나? 공부는 뭐라고? 공부는 무엇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집어넣으실 말은
안 했어요? 한번 해보죠. 공부는 뭘것 같아요? 노력이다? 좋은 말이다. 노력이다. 예. 참 좋은 말이고, 예. 또? 예? 재능? 재능이다. 또? 예? 공부는? 다 나왔어요, 벌써? 공부는 그래, 모아거나다 질문 던졌더니만 공부는 돈이다. 공부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공부는 인내심이다. 공부는 뭐, 빡이 여기 나오던데, 또 공부는 반복이라는 말 나왔더라고요. 많이 나오더라고. 이 모든 말을 줄여서 함축적인 말을 한 단어로 딱 만들게 되면, 공부는 공부는 여자다예요. 아닌가? 여자분들 결혼할 때 신랑 되시는 분이 나랑 결혼해라고 목을 확 움켜쥐고서 휘어잡든가요? 아니면 살살 꼬시든가요? 살살 꼬시죠?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는 살살 꼬셔서 반복을 잡고 해. 나랑 세게 자고. 그 다음에 공부는 노력도, 여자는 노력도 많이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냥 만나주질 않으니까. 공부는, 여자는 꼬시는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닌가? 맞죠? 이상하게 꼬시는 남자만 많아, 여자들이. 근데 없는 애들은 그냥 없어요, 아예. 그리고 여자 꼬시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꼭 참아야 돼요. 이 모든 걸 털어 얘기한 게 뭐다? 여자입니다. 여자는 자꾸 세계자, 세계자 그러면 언젠가 세계가 넘어오는데, 한 번에 넘어오는 경우는 없죠? 근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넘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살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지, 이 공부를 한 방에 잡아드리려고 그냥 처음 하다 보니 열이들이 많으셔가지고 아주 보긴 좋아요, 근데. 꼬다는 보리처럼 앉아 있는 것보다는 자꾸 이제 의문점 갖고 질문은 좋은 질문인데, 이제 한 두 번 들어가시면은 제가 안 알려드려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참으시고, 힘내시고, 버티세요. 지금 힘들죠, 앉아있는 것도. 네, 나중에 이제 5월 달 들어가면은 특강 때리기 시작하면 보통 7시, 8시에 끝나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시작하면 일찍 끝나 7시라고 특강 들어가면은 늦게 끝나 8시 넘어 끝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슬슬 훈련을 해야 돼요. 웅덩이 궁둥이도 많이 붙어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지 8시까지 앉아있지. 그게 안 돼 있으면은 못 들어요. 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5시 반에 수업 다 끝나니까 힘 안 드세요? 힘 안 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떠들어도 하루 종일 떠드냐 그래서.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하루 종일 앉아 계세요? 이게 말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지금은 죽겠죠? 허리 앉아 있는 의자 앉아 있는 것도 막 삭신이 쑤시고 목 쑤시고 막 다 막 난리가 날 텐데, 공부하면 일단 나빠지는 게 네 개가 나빠져요. 첫 번째, 쓰지도 않던 안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화장실 가면 좀 불편해요.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세 번째, 어깨하고 등이 쑤시기 시작을 해요. 계속 숙이고 있다 보니까. 네 번째, 코가 나빠져요. 체급을 때 숙이고 보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축농증이 많은 이유가 코를 자꾸 숙이다 보면 여기 자꾸 몰리는 거예요, 코가. 그래서 축농증이 많이 생기는데 자꾸 핀 다음에 제끼고서 해야지만 이게 편한데 이게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고통을 짧게는 1년, 2년 동안 넘기시면 11월 때는 술 먹어요. 네, 화창한 가을날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열심히 달려가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요거는 나중에 다 세분하고 외울 부분이고, 오른쪽에 검은 신청은 보니까 271페이지에 누구나 다 하더라 설명드린 부분이고, 검인 들어오면 심사할 때 실제로 심사하더라, 형식으로 심사하더라. 형식적 심사하지 실제로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 등기부 정보란 말이 나오는데, 정보는 아까 265페이지 미리 갈게요. 265페이지에 잃어버린 것 같아서, 잊어버린 것 같아서, 265페이지에 밑에 두 번째 칸에 등기표 정보 누가 가져오실 것? 등기, 거기 써 있는 거 언제 내실 것? 265페이지에 박스 두 번째 칸에 밑에서 등기표 정보는 언제 가져와라? 공동 신청할 때하고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찾았어요? 이제 그게 떠올라야 돼. 다시 돌아와서.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증, 즉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내야 됩니다. 그럼 등기필증, 똑같은 말이 등기필 정보예요. 정보 누가 내느냐?
의무자가 내는데 내는 목적은 진정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의무자로 내라는 얘기는 매도인 매수인 누가 의무자예요? 매도인이 내는 겁니다. 매수인은 내고 싶어도 못 내요. 왜 못 내지? 없으니까. 아니 왜 없지?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만 낼 수밖에 없다. 매도인, 다른 말로 의무자만 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알고 넘어갈 것은 지금 대개 가지고 계신 등기불증 장롱 서랍에 있죠. 보통 장롱 서랍에 있지 않나요? 네. 왜 거기다 넣어놨어요? 중요하니까. 예? 네? 중요해서.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보통 넣은 이유가 뭐예요? 거기다 넣은 이유가 중요하니까 넣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통 중요하다고 거기다 넣어놨다고 다 장롱 서랍 바닥에도 깔아놓으셨는데 중요해서 거기 깔아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인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집 사고 땅 사서 등기필지 어디다 보관했어요? 장롱 서랍에. 그걸 보고 배운 게 여러분이니까 등기필지 거기다 넣는 거지. 그리고 거기 넣고 계신 거지. 그게 어머니 보고 배운 흉내, 각인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이해 갔어요? 근데 그 등기불증은 집을 사시니까 등기소가 등기불증 주든가요? 소유권 취득하니까 대답을 하셔야 돼. 그래도 깨야 되니까 여길 깨야 이걸 나가는 거예요. 그 집사니까 소유권 취득하면 등기불증 줬죠? 보고 나오고 계시죠? 그럼 내가 남의 집 새 들어가서 전세권 등기했습니다. 전세권 끝나면 등기불증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럼 은행과 대출받기 전에 전세권 끝나면 등기불증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가등기하면 등기불증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이제 법 그만 개정하고 법 그만 개정하시고 네. 소유권 권리예요? 전세권 권리예요? 저당권 권리예요? 가등기 권리예요? 정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등기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유권도 권리고 전세권도 권리다 보니까 정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했다고 주는 게 등기필증 주는 것이고 전세권 취득한 경우도 전세권 필증 나오는 겁니다. 저당권도 나오고 가등기도 나와요. 나 은행과 대출받으니까 안 주던데. 대출받으면은 그 저당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 은행이 저당권 권리자니까 은행이 가지고 있지 여러분 주는 게 아니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등기필증은 다 준다 안 준다? 다 주는데 꼭 제가 여기 쓰는 말이 꼭 있어요. 해마다 학원마다 매번 쓰는 말인데 개 있죠. 개 멍멍이. 멍멍이 두 가지 개가 있더라. 하나는 멋있는 개가 있고 또 하나는 맛있는 개가 있어요. 뭐라고? 멋있는 개와 맛있는 개. 멋있는 개 불독은 개예요? 예, 참 오래 생각하네 개가. 그럼 맛있는 똥개도 개예요? 예, 그럼 불독만 개가 똥개도 개라는 얘기입니다. 소유권만 권리가 아니라 전세권도 권리라는 얘기예요.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다가 아까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 말소할 때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기억나세요? 저당권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 지상권 말소할 때는 지상권자, 소유권 말소할 때는 소유권자 의무자가 됐죠. 그럼 그때 의무자가 본인이 갖고 있는 걸 내야 되는 거예요.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죠. 전세권 정보를 등기해서 내는 거예요. 저당권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가 저당권 정보를 내야 되고 가등기 말소할 때는 가등기 권자가 정보를 내는 것이고 소유권 말소할 때는 소유권자 내는 거긴데 다 낼 의무가 있는데 전세권 정보 있어요? 그랬더니만은 없는데요. 그럼 대화가 여기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 밑에 보니까 등기별 정보 적격성 차리셨어요? 정보 의무자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인 매도인이 등기필 정보를 첨부해야 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집주인인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니까 소유권 정보를 등기소에 내야 돼요. 반대로 전세권 말소할 때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의무자니까 전세권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내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누가 의무자인지 분석하시라는 이유는 내일 서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전세권 말소하면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 전세권 정보 있어요? 있어요? 그럼 그걸 내야 돼. 등기소에 말소할 때는. 오케이? 근데 전세권 정보 있나요? 없는데요. 그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정보는 다 나온다 안 나온다 권리는 다 나오는데 갖고 있다가 본인이 의무자가 되면 내란 얘기인데 의무자가 되는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세권 말소할 때로 예를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답이 떨어질 테니까. 근데 언제만 내려요? 공동 신청할 때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한정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요 두 가지만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낼 필요 없다가 되니까 밑에 등기표 정보 유형은 안 보셔도 되고 다 알게 되니까 저절로 쭉 내려오게 되면 등기표 정보 제공이 유효하지 않는 경우 나왔어요. 자, 여기 본다에 부를게요. 자,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시험은 여기서 비교시켜서 문제를 내는데 이걸 알고 있느냐 내는 거 모르느냐 이걸 물어봐요. 여기서는 그럴 경우 내는 게 언제만 내래요? 공동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내죠? 그럼 거꾸로 공동이 아니면 낼까 안 낼까? 안 내는 겁니다. 공동이 아닌 건 어떤 게 있느냐? 단독 신청 둘이 가는 게 혼자 가는 거 혼자 가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아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할 등기고 상속도 단독 신청할 등기고 토지 수용도 단독 신청할 등기고 멸실도 단독 신청할 등기고 부동산 표시에 변경 등기 단독 신청할 등기고 등기 명인 표시에 변경 단독 신청할 등기 다 제출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외워지니까 일단 단독은 제출할 필요 없다 잡아놓으시고 촉탁은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관공서죠? 그럼 공동 신청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제출할 필요 없다. 아까 경매는 뭘로 시작해서? 촉탁, 공매도, 촉탁, 관공서가 수용하게 되면 다 촉탁이 제출할 필요 없다가 되는 것이에요. 왜? 공동이 아니니까.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행 판결에서 나왔던 자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있었고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수가 있더라. 승소한 권리자 혼자 오는 경우도 의무자 안 왔잖아요. 그럼 제출할 필요 없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른쪽에 제출할 필요 없는 거 단독 신청해서 맨 밑에 보니까 왼쪽 페이지 맨 밑에 왼쪽 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단독 신청 나와있죠.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소유권 보존등기나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경정 의무자가 없으면 제출할 필요 없다. 단독 신청할 등기니까. 두 번째 상속도 단독인가요? 단독입니다. 하지만 유증은 무조건 공동이에요. 유증은 공동이다 보니 등기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고 판결은 두 명이 나오더라.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나오더라. 근데 언제만 내라고 떠들었어요? 실판에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내죠? 승소한 권리자 낼 필요 없으니까 그거 내고 안 내고 차이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 내요? 안 내기 때문에 면제고 가등기랑 환매 놔두세요. 뒤에 배워야 되니까 거기까지 보시는데 이거를 한두 개가 또 안 읽고 많잖아요. 또 이거 어떻게 더 외우시려고 못 외우니까 외우는 거는 뭘 외우느냐 이게 맥이에요. 여기선 그럼 내는 것만 아시면 안 내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언제만 내래요? 공동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낸다. 그럼 공동이 아니면 안 내니까 단독이랑 촉탁은 제출할 필요 없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내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 낼 필요 어디 풀고 가시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라 풀고 가셔야 돼요. 등기법을 외우려고 그러면 못 외워요. 너무 가짓수가 많아서 풀고 갈 줄 알면 답이 떨어질 것이고 어쨌든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처음이니까 그냥 이것만 이해해도 상관은 없어요. 누가 낸다? 아니 의무자가 낸다. 이것만 잡고 들어가도 나중에 다 풀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다 하려고 그러면 지치시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정보가 잃어버린 경우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경우는 좀 제공할 수 없는 경우는 가름하는 조치가 셋 중에 하나로 가름하면 됩니다. 정보를 멸실한 경우는 어떤 경우도 재교부를 안 해줘요. 재교부가 들어오게 되면 집 두 번 팔아먹으니까 잃어버리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끝났을 때 가름해야겠네요. 가름하는 조치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 배우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집에 보관 중인 등기불증 잃어버렸죠. 만약에 잃어버리게 되면 등기신청할 즉 집팔을 때 본인이 직접 등기소 가시면 돼요. 서류를 들고 들어가서 난 집하는 매도인인데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직접 의무자가 출석한다거나 그 법정대리가 등기소에 출석하는 겁니다. 법정대리가 출석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신분증을 달라고 그래요. 등기관이 신분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자가 의무자인지 확인한 후에 확인 조서 작성하고 등기하는 것이 가장 처음 방법입니다. 갈 때는 필히 신분증을 가지고 가는데 사진이 나온 걸 가지고 가야 돼요.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등은 해당이 되겠지만 의료보험증은 안 돼요. 사진이 안 나왔으니까. 설령 사진이 나와도 사진 얼굴로 지금은 구별이 안 되죠. 공사를 많이 진행해서 그래도 가지고 가야 돼. 아시겠나요? 가져가 등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비용은 안 들어요. 근데 직접 가자니 지금 쌍지읍 판례되고 잘 절차 모르겠더라. 그럼 맡기면 됩니다. 법무사한테 등기사 사무 위임하면서 위임받은 변호사, 법무사가 위임받은 변호사나 또는 법무사가 이자가 진짜 의무자니까 얘네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확인을 하면서 확인 서면을 두 통을 써주게 되면 이를 통해 등기할 때 활용할 수가 있는데 확인 서면이라는 것이 이게 가장 많은 방법입니다. 법무사에게 등기 맡길 경우에 등기불증 잃어버렸죠. 그럼 이제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게 되면 이제 요 확인 서면 써주는 대가로 싸게는 3만 원부터 5만 원 받아요. 그 5만 원 주면은 법무사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등기불증 잃어버려봐야 큰 문제를 꺼 없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고양시 강의할 당시에 그 수강생 한 분이 한 이맘때인 것 같아요. 이맘때 낮에 강의를 했는데 이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저한테 오전 수업 끝나고 앉아있는데 전화 와가지고서 혹시 물어볼 게 있대요. 왜요? 그러니까 본인이 잠금 치료를 지금 가고 있는데 집에 등기불증을 놔두고 왔대요. 놔두고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집에 갔다 올 시간은 늦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길래 그러면은 잠금 치료를 때 하면 법무사 사무장 와 있으니까 사무장한테 얘기를 하세요.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아마 싸게 3만원부터 5만원 달라고 그럴 테니까 주문 해결해 줍니다.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대문 그냥 일부러 처리하시고 안 되면 전화 주세요. 그러니까 전화 안 왔어요. 그러니까 법무사 사무장 얘기하면은 다 얘기해 줘요. 얼마, 싸게 얼마부터? 3만원, 비싸야 5만원 주면은 등기해 줍니다. 그 집에 보관 중에 등기불증, 장롱 서랍에 있는 거. 내가 가면 10원도 안 들지만 남 시키면은 3만원부터 5만원밖에 안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옛날처럼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드라마 왜 누구지 변우민 나오고 그 여기 장서인가 여기 점 찍은 다음에 못 알아본 거 있었죠. 왜 그게 뭐죠? 아내의 유혹. 네, 그거 볼 때 난 하도 어이가 없었던 게 그 장면 중에서 등기불증 가듯이 팔아먹었죠. 그 극작가가 누군지 만나보고 싶어요. 등기불증을 어떻게 집을 팔아먹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거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서 보기만 하지만 어떻게 그 당시에 왜 등기불증을 훔쳐다가 집 팔아먹었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등기불증을 집 못 팔아먹으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안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잃어먹었다 해도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 팔을 때 등기불증 어떤 기억 안 난다고 해서 남자랑 여자랑 취급받고 싸우지 마시라고. 남편분이 그러죠. 잠금 치를 때 어이 아내야 마누라야 우리 등기불증 어딨어?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마누라 하는 말 이 살림도 못하는 게 물건 놓고 간수 못하는 거 야단치니까 마누라 뭐라 그래 돈도 못 버는 게 잔소리 많다 그러죠. 그러니까 신랑이 냅다 같이 그냥 라이트 스트레이트 날라오니까 마누라가 왼쪽 눈을 받아가지고 깜빡이 문제가 생겨요. 여기 한 대 맞으니까 그러니까 마누라가 손톱을 세워 얼굴 한번 찍 긁어요. 다시 잠금치를 떠보게 되면 서로 상태가 안 좋아. 이건 분명히 등기불증 잃어버리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시면 싸울 필요 없이 돈만 챙겨오시라고 그러면 돼요. 싸게 얼마부터? 네, 그것만 챙겨오면 되니까 이거 크게 문제될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법원 앞에 공증인 사무실 있죠. 거기 찾아가서 신청서나 또는 위임장에 등기 의무자 작성 부분에 대해서 공증받은 다음에 공증 복사본, 부본을 제출하면 가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 세 개로 가름하는 것이고 이 세 개 외에는 가름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누가 확인하는 거예요? 등기관. 이건 두 가지 등기관이 아니다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필증 잃어버린 경우 반드시 등기관 확인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이따가 배울 때 이거 한번 또 나와요. 확인 서면이란 말 나왔고 공증부분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등기필증 갖고 왔다 못 갖고 왔다? 못 갖고 왔다 잃어버렸다 해요. 이따 한번 써먹을 테니까 기억 좀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오른쪽 나와 있는 것이 등기본인의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로만 나오는데 등기 신청할 경우는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또 가져와야 돼요. 없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 밑에 요건 보니까 페이지 275페이지 중간에
제3자의 허가 등을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는 경우란 말은 나왔는데, 효력발생 요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 허가를 안 받고 토지를 거래하더라. 효과는 무효다, 유효다? 허가를 안 받고 거래하게 되면 무효로 가면서 처벌받죠. 2년 이하 징역, 공시지가 30%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안 배웠어요? 유일하게 벌금을 30% 벌금 때리는 게 허가제. 허가제를 피하게 되면 2년 이하 징역,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서 배웠는데, 앞으로 또 배울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허가를 안 받으면 효과는 뭐다? 무효입니다. 그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취소 원인이 된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아휴, 죽겠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공무원 딱 끝나면은 법률적으로 언제나 박사가 돼 있어요. 저희 그 몇 년 전에 수강생 한 분이 공부하시다가 분양권을 전매를 샀는데 5,700주고 샀더라고요. 본인이 갑상선 암 진단 받으면서 암보험 들은 거 보험 5천만 원 나왔더라고. 크게 들었는지. 그 5천만 원 가지고 딸내미 투자한 집을 산다고 샀는데 거래가 안 된 임대 아파트를 산 거예요. 임대 아파트 사긴 사는데 등기가 되는데 분양할 때 사기 샀는데 이 전 대표가 있고 현 대표가 있잖아요. 그 분양회사 아파트 회사 전 대표가 잘리면서 현 대표로 바뀌었는데 전 대표가 분양 계약서를 한 주먹 쥐고 나와가지고서 막 가짜 계약서 써가지고서 이걸 중개업체에 뿌린 겁니다. 계약 팔아달라고. 근데 중개업자가 또 이 우리 수강생한테 이걸 파는 거예요. 5,700 주고서 분양권 전매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중 분양이잖아 지금. 그 당시에 30세대 가량을 팔아먹었더라고 전 대표가. 돈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5,700원씩 30개라고 하면 엄청난 돈이죠. 챙기고서 이제 간다고 갔어요 이제. 근데 이번 5,700 뜯겠잖아. 그러니까 절 찾아와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시길래 이 중개업자 혹시 중개업자 그 자유계약 저 등록증 맞냐 그러니까 가니까 한번 봤더니 중개업자하고 대표 사진이 틀리대. 이름이. 이건 뭐 한 거예요? 대여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본인 대표라고 써있는데 등록증본에 본인 이름이 아니래. 아줌마 사진 걸려있더래요. 그러니까 자격증 빌리면 연 300주고 빌리거든요. 300만원 주고 빌려가지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왜냐하면 제가 의정부에서만 16년을 강의를 했어요. 의정부에 있는 중개업자들 대부분 다 아는데 저한테 배운 사람은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알려주면은 서로 좀 안 되긴 했지만 이 중개업자도 저한테 배운 사람일 경우 제가 죽일 순 없잖아요. 내 새끼를. 그래가지고서 어쨌든 간에 일단 이름 좀 적어오라고 그래서 이름 보니까 제가 그 학원 발행한 수첩 합격생 수첩을 다 갖고 있는데 뒤져보니 없어 이름이. 여기 학원생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새끼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격증 있나 한번 확인해봐. 그러니까 이분이 가가지고 자격증이 없대. 이건 빌린 거죠. 잘 걸렸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저희 선배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건이 있는데 요거 중개업자 걸어야죠. 확인하면서 주지도 않았고 영수증도 안 줬고 이 돈을 얘 대표가 이 중개업자가 받아 일주어버린 거예요. 지금 수수료 떼고 돈 일로 다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100% 걸리거든요. 중개업자가 확인하면서 안 썼으니까 의무 위반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한테 맡기고 한번 해결해봐서 전 빠졌어요. 그랬지만 둘이 막 끄덕끄덕 하더니만 나오더니 저를 부르더라고. 저희 선배가 야 에? 이거 승소할 수 있냐 그러더라고. 한번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 중개업 처음 해본대. 그래서 어떤 의무가 있냐 그래서 아 중개업자는 이런 의무가 있고 이거 위반했기 때문에 내가 원래 100% 승소라 그러니까 확실하지? 아 확실하지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 밥이 짬밥이 얼만데 그러니까 그럼 맡아도 되지? 당연히 맡아야지. 맡을 거니까 데려왔지. 못 맡으면 뭐하러 들어가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서 맡았어요. 승소해서 공지에서 다 토해내라요. 공지 가입했잖아요. 손해배상해 주려고. 공지에서 토해내라. 공지입자. 그래서 판결 따라 선고 떨어지는 날 이 중개업자 원래 자격증 소지자 대표 중개업자 얘네 변호사 4명이 쪼르르 앉아 있었어요. 앉아 이쪽에서는 여기 중개업자 여기 변호사 저 뒤에 있었고 이 3명이 쭉 앉아 있다가 판결 떨어지는데 공제는 일단 자격증 대여한 건 별개 문제고 일단 공제 입장에서 이거 대여 안 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 중개업자 가입 공제에서 일단 5,700 보상하라.
배상해주라. 이거 확실히 잘못된 것이다. 일단 잘못된 매매가 금지되어 있는 부동산이고 중개업자가 돈을 받았고 이런 정황인 것 때문에 전액을 보상하되 오늘로부터 배상이 안 될 경우는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라고 판결이 떨어졌어요. 아싸가 우리 승소했죠. 그때님 항소했더라고. 못 주겠다고 이 중개업자가. 근데 이거는 1심의 판사가 승소를 때렸죠. 2심 판사가 뒤집질 않아요. 웬만해선 뒤집히면은 유수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1심 판사 서로 판사들끼리는 자격이랑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법률을 근거로 위반했다는 사회의 이 분위기가 좀 이렇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판결을 안 바꿔요. 나중에는 결국 5,700 다 발언했는데 이자 따지니까 7,500 받아왔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소송 비용 다 해가지고서 다 챙겨와가지고서 7,500을 챙겨와가지고서 저 포도 5kg 한 상자. 아 진짜 농담한 게 아니라 포도 한 상자 집으로 왔어요. 고맙다고. 그래서 포도 한 상자 5kg 우리 집 뒤에 농원에서 사서 집으로 보냈더라고. 저기 갖다 주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포도를 받았는데 실제예요. 그래가지고서 항상 5kg 받고서 그 다음에 5kg 또 오고 그 다음까지 아직 그 3년차 왔던 안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끝났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건 터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중개업자 입장에 공제가 그럼 5,700 물어주죠. 공제는 중개업자 다시 구상권 들어와요. 너 때문에 토해냈으니까 돈 토해내. 결국 중개업자 5천을 다 토해내야 돼요. 예? 네? 중개업자가 근데 입장에서 분양권 전매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 투자해놓고 세 놓으려고 샀는데 거래가 안 되던 걸 산 거 아니에요. 거래가 되더라도 등기만 넘겨받으면 이미 세입자 살고 있으니까 사는 자가 우선이거든요. 임대아파트는. 분양계약 이중으로 발급되어 있죠? 이중매매 들어왔을 때 그 살고 있는 자가 우선이에요. 그 중개업자가 다 치는 거니까 결국은 중개업자 토해내야 돼가지고서 이 중개업자 아마 내가 볼 때 파산했을 겁니다. 파산해야죠, 뭐. 토해주고 토해주고, 이 돈이 남아있느냐요. 다 날라갔지. 지 변호사비 선임할 때 두 번 선임했지. 아닌가요? 공제 토해내야 되지. 그러니까 아마 계속 당했을 거예요. 중개업이 돈은 많이 벌지만, 잘못하면 한 방에 터지는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법이 중요한 거예요. 등기법을 잘 봐야 되니까. 흥. 웃으시는데, 아, 기분 나빠라. 자, 어쨌든 간에. 취소 원인이 있는 경우, 지금은 뻣뻣, 지금, 쉬다 짧게 강의해야지. 취소 원인이 있는 경우는요, 무등기업자가 등기 신청할 때는 법정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안 받은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서 배운 게 있을 것이고, 대항 요건이 있다는 얘기는 임차권 양도와 전대 시, 임차권 양도와 전대 시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무단, 양도, 무단, 전대는 임차권 해지 사유예요. 또 나가, 쫓아낼 수가 있는데, 계약기간 남았다 할지라도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무단양도 전대는 그 무단양도 전대할 때는 그 책임이 무거워지니까 항상 동의 받아야 돼요. 동의서가 있어야지 대항할 수가 있다. 이건 나중에 배울 건 아니고 외우지 마시고 밑에 제3대 효력발생 요건이라는 경우에서 맨 밑에 나온 거에 농지 취득 자유지명 나와 있죠. 농지법 배웠어요? 농지법? 벌써 배웠어요? 그럼 농지 취득자유지명 첨부하고 안 하고 다 알겠네? 진짜로? 틀리게만 해봐. 공법 시간에 그럼 농지를 매매할 때 첨부해요? 교환은? 증여는? 특정유증은? 특정유증? 학교가 취득합니다. 농지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세요. 농지 전용 신고를 한대요. 지금 떠드는 건 다 첨부하는 거예요. 지금 떠드는 게 다 첨부하는 거라고. 매매이든 교환이든 증여이든 학교가 취득하든 농지 전용 허가를 받든 신고를 받든 다 첨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농지법 공부가 되면 다 아니까 아직 공부가 덜 됐을 테니까 요거는 한 5월달쯤 잡아드릴 테니까 여긴 보지 마시고 아직은 내려와서 토지 거래 허가서만 분리할게요. 토지 거래 허가 받는 건 배웠죠? 네, 아 신난다. 허가를 받는 것은 오른쪽 페이지에 제출하는 경우이고 제출 안 하는 게 있는데 우리 배운 대로 한번 물어넣어보자고. 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 단위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된 경우 등기할 때 시군구청은 허가증을 가지고 등기 신청을 해야 돼요. 허가받는 계약은 유상계약, 무상계약. 유상계약만 허가를 받아라. 허가받는 권리는 소유권하고 지상권만 허가를 받는다. 배웠어요? 자, 또 등기법 또 어려운 이유 알려드릴게요. 이 어려운 이유가 모든 법을 다 모아놓은 게 등기법이에요. 등기만 나오는 게 민법도 나오지, 공법 나오지, 세법 나오지, 다 나오다 보니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다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등기법을 알려고 그러면은 전체에 가면 바이스 깔려야 돼요. 어쨌든 간에 알려드릴게요. 허가받는 건 유상계약을 통해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받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 두 가지 허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상계약은 허가를 받아라 말아라. 무상. 안 받는 거예요. 유상계약만 받으니까. 그럼 가등기할 때 허가를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야 됩니다. 유상계약이 하나인다. 가로 안에 매매 예약을 포함한다. 단서가 있어요. 그럼 예매 예약을 통해 가등기하는 경우는 허가증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판결받으면 허가증 낼까 안 낼까? 내야 됩니다. 판결도. 왜 그러느냐? 판결은 원래는 내지 않도록 했지만 판결을 허가를 안 받게 하다 보니까 이 판결이 탈법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결 허가를 받도록 강제를 했는데 왜 그런가 보자고. 우리 강의실이 허가구역이에요. 제 땅인데 여러분에게 팔으려고 지금 둘이 계약을 하려고 그래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공동으로 허가권자인 구청장, 서구청장에게 허가신청 들어갑니다. 우리가 소지 거래한다고 신청 들어간 경우에 서구청장 입장에서는 몇일 내 허가나 불허가 결정 내려주느냐. 예, 15일 내 허가나 불허가 결정 내려야 돼요. 오케이? 근데 허가 불허가 결정 내리기 전에 저에게 요청하는 말이, 여러분의 땅을 팔지 말고 이 땅을 대전시가 필요로 하니까 대전시에 먼저 팔으래요. 이게 먼저 팔아라 뭐예요? 두 글자로 선매 요청 들어왔습니다. 선매 요청 들어온 경우 제가 선매 응할 의무는 없어요.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럼 제가 싫다고 선매 불응을 하고 여러분을 팔겠다고서 선매 청구를 거부했더니만은 귀십증 올려가지고서 허가가 안 나왔다고 치자고. 그럼 토지를 거래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근데 옛날에 판결을 허가를 안 받다 보니까 어떤 탈법이 들어왔느냐. 우리 둘이 짜요. 짜고 매매대금 다 받은 제가 등기 넘기지 않는 걸로 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소송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판사 앞에가 재판 받겠네. 짜고서 판사가 저에게 하는 말, 땅 파는 사실이 있느냐? 있습니다. 대금 받은 거 있느냐? 있습니다. 등기 안 넘긴 거 있느냐? 등기 안 넘겼잖아요. 있습니다. 그럼 등기 넘겨라. 땡땡땡 판결 나왔잖아요. 허가 받지 아니면 누가 허가증 받으러 가냐? 다 돌아가 버리지. 이렇게 짜맞추게 한 다음에 그걸 방지하려고 판결도 허가를 받아라라고서 84년도부터 강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판결도 허가를 받아라 말아라. 받아라. 그래서 밑에 받는 거 보니까 맨 꼭대기 박스죠. 토지에 대한 유상계약의 소유권 이전과 지상권 설정계약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매매 이약도 허가를 받다 보니까 4번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 지상권 설정 가등기, 가등기 가처분행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다 받는 겁니다. 왜? 예약을 포함하다 보니까. 오른쪽 페이지 277페이지 맨 꼭대기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번이 뭐가 나왔어요? 판결도 허가를 받으러 나와있죠? 네, 판결도 탈법으로 이용되다 보니까 그걸 방지하려 허가를 받도록 강제를 한 겁니다. 뭐가 지금 필요 왔어요? 왔다고 치고, 그 다음에 밑에 토지고 허가를 받게 되면 두 가지 면제해 줍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하고 거면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인정해 주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경우는 거면도 받을 필요 없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첨부하지 않아도 등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두 개를 가름해 줘요. 밑에 그래서 리을번이 그거죠. 거면이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다 제출할 필요 없다요. 허가만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주무관청 허가에서 밑에 박스 또 나와 있죠. 그건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되고, 공부할 건 공모부상 허가에서 토지거래 허가제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 두 개만 세분하면 되는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5월 달에 딱 잡아드릴게요. 그때까지 그냥 공부 열심히 들으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섯 번째, 등기상 이항계약은 제3자의 승낙서가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는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되고, 하나 더 넘어가게 되면 일곱 번째가 주민번호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 정보란 말 나오는데, 등기 신청할 경우에 여기는 의의가 등기 신청 정보에 등기 권리자 등보람이,
권리자의 성명이나 명칭을 기록함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해야 하며까지 볼게요. 그럼 이제 주민번호는 누가 기재하느냐? 등기 권리자가 기재합니다. 자, 이건 외우지 마시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도인이 권리자의 입장, 의무자 입장? 의무자죠? 그럼 매도인은 등기부에 이미 나와요? 등기부에 나오잖아요. 이미 등기되어 있잖아요. 그럼 매도인, 의무자의 주소나 주민번호는 필요하지 않은 게 원칙이에요. 이미 등기되어 있으니까. 그럼 매수인은 등기부에 등기해줘야 되죠? 그럼 이름도 알아야 되고, 주소도 알아야 되고, 주민번호 알아야겠네요. 그래서 권리자가 되는 게 그 뜻이에요. 의무자는 왜 필요 없더라? 이미 등기부에서 나와 있으니까. Understand? 근데 우리 같은 일반 개인 같은 경우는 주민번호 사용하면 되고, 법인 등록번호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자연의 법인처럼 생겼지만 번호가 없을 때 부여를 받아야 등기할 수 있는 게 순서예요. 그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해서 맨 밑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기한 박스가 나온 게 있죠. 여기 단순히 암기다 보니까 지금 외우지 마시고 감만 잡으세요. 첫 번째, 국가나 지자체, 국제 기관, 외국 정부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번호 기재하면 됩니다. 부여기관은 누가 부여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부여하더라. 그거는 기억하시고. 법인 나와있죠? 법인의 경우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에서 등기관이 부여합니다. 제한이 있어요. 어디로 나와있어요? 주된 사무소라고. 마지막에 등기관이죠? 등기 업무는 등기관이 당연한 이치란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제외국민, 제외국민은 국적은 외국, 한국 사람이지만 외국 나라 살고 있는 자들. 부부가 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결혼해서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거기서 낳았는데 출생이 어디서 했대요?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국적이 한국이에요. 우리 국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는 할아버지가 태어난 미국의 손자에게 집을 증여하게 되는 거야. 예쁘다고.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얘가 출생신고 했어요 여기서? 아직 안 했잖아요. 출생신고 안 했으니까 주민번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출생신고 한 다음에 등기하면 좋은데 등기부터 먼저 할 경우는 주민번호가 없는 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이때 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에서 찾아가서 등기관에게 부여받으면 등기해줘요. 그럼 등기부터 한 다음에 나중에 출생신고하게 되면 주민번호 나왔죠?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일단 누가 부여하느냐?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에서 등기관이 부여하게 됩니다. 이것도 등기 업무다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마지막에 등기관인데 분위기 깨는 것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합니다. 어허, 이거 등기관이 아니죠? 그럼 매를 얘가 맞는 거예요. 책색이 있으니까. 오케이? 매를 얘가 맞는다는 얘기는 얘가 답이란 얘기예요, 주로. 다른 등기 업무다 보니 다 누가 부여하는 게 원칙이에요. 등기관이 부여하지만 얘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등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책색에 있는 것들이. 그럼 얘는 누가 부여하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어디를 의미할까? 부동산 소재지일까? 주된 사무소일까? 주된 사무소 나온 책은 파버리니까 책 바꿔드릴게요. 주된 사무소로 써있는 책은 파버, 잘못된 책이니까 책 바꿔드린다고. 뭐라고 써있어요? 그냥 시, 군, 구청장이잖아요. 그 제한이 없는 거예요. 어딜 가든 법인은 주된 사무소 제한이 있죠. 근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여러분 계신 곳이 어디예요? 대전시 서구잖아 지금. 서구를 가든 동구를 가든 저 성남시를 가든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앞에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어디나 다 제한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외국인의 경우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소장이나 출장소장이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답이 되는 게 뭐가 답이 되더라? 법인 아닌 사단이 답이 되니까 그거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갔어요? 이제 공부할 때는 특이한 걸 잡아낼 줄 알아야 돼요. 일반적인 건 답이 안 돼요. 특색 있는 답이 되니 그거를 빨리 잡아내는 게 유용이에요. 그 다음에 대리가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관할 증명 정보란 말 나오는데 등기 신청은 대리가 신청할 수도 있더라요. 대리가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되는데 대리인은 앞에 적어라 뒤에 적어라? 뒤에 적습니다. 이번의 경우 대리인은 공동 신청할 등기건 단독 신청할 등기건 채권자 대위 신청할 등기든 대리가 다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는 이미 대리도 가능하고 법정 대리도 가능한데 중요한 건 이번에 두 번째 줄에 법정 대리인의 종류로는 찾으셨나요? 네, 이거 주셔놓으시면 됩니다. 법정 대리는 친권자가 있고 후견인이 있고 법인의 대표기관이 있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와 관련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법정 대리라는 그 개념은 종류가 좀 많은 거예요.
무등록자 같은 경우는 누가 되고? 친권자.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나 또는 금치산자 같은 경우는 후견인이 될 것이고, 법인의 법정 내리는 대표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와 관리인. 이해갔어요? 다 법정 대리관계 있으니까 주의하시되, 요거는 좀 이따 다음 시간에 법정 내리 누구 있나요 물어봤을 때 법인은 대표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와 관리인, 이 말이 나오면은 공부가 업이 돼요. 좀 기다리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가 될 경우에 어떤 능력을 가져야 하느냐. 대리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의사 능력만 있으면 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미법 배웠죠? 117조에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죄를 요하지 않으니까 제한 능력자라 할지라도 의사 능력이 있으면 대리가 될 수는 있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대리인은 누구나 다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고 저건 다 가능하지만 주의할 점이 전자신청할 때만큼은 아까 대리가 제한이 있더라. 전자신청 대리는 변호사하고 법무사만 대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도 가능하다 나와있는데, 자기계약을 자기가 누굴까? 자기계약할 때 자기가 본인을 의미할까 대리를 의미할까? 자기계약할 때 자기란 말은 나가 아니라 본인인지 대리인지를 얘기하세요. 나 그러지 말고 본인 대리 하나 둘 셋 대리입니다. 대리를 자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잘 들으세요. 현명, 본인을 위하여란 말이 없으면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맞아요? 그럼 대리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말뜻은 자기계약을 제가 집하려고 집하려고 나한테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집하는 매도권을 갖고 있죠, 대리인으로서. 그럼 이 집을 얼마에 팔을까? 금액을 누가 결정할까? 본인이 할까? 대리가 할까? 대리가. 예? 본인이 대리, 괜찮아. 하나만 찍으세요. 대리가 하는 겁니다. 본인이 금액을 결정해서 팔아라 그러면 사자, 신부는 꾼이에요. 얼마에 팔을까 효과가서 결정은 대리가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내가 이 집을 대리권 갖고 있죠? 팔 권리. 이걸 내가 사겠다가 자기 계약이에요. 그 금액 결정을 내가 하는데, 내가 산다는 얘기는 싸게 비싸게? 싸게 살 거 아니에요. 본인에게 피해가 되니까 자기 계약하지 말아라요. 이해갔어요? 그럼 쌍방대리 하지 말하라는데, 양쪽 다 대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수수료 많이 주는 주에 기울을 테니까 자기 계약 쌍방대리 못할 금지 규정이 있는데, 여기 124조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다거나 채무의 이행이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배워요. 어떤 경우 가능하다고요? 본인의 허락이 있다거나 채무의 이행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기도 질문. 민법 한 바퀴 돌았다 그랬으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이 있죠? 매도인이 대금 받을 권리가 있네요. 대금 받을 권리는 매도인이 채권자 입장이고, 등기넘길 의무는 매도인이 채무자 입장. 그럼 매도인의 입장이 채권자 채무자 분류상 채권자일까 채무자일까? 둘 다란 말 쓰지 마시고, 그 제일 어리버리한 소리가 돼. 하나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채권자면서 채무자, 이거 더 나쁜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만, 채권자 채무자, 하나 둘 셋 채 찍으셔야 돼. 한번 찍어놓으면 틀리면 돼. 그럼 다음에 안 틀리니까 채 무자가 정답이에요. 아씨, 돈 받는 거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끝이 없는 거고. 자, 돈 받는 거는 채권이죠. 등기 넘기는 건 물권이에요. 채권이 우선, 물권이 우선. 물권이 우선하니까 물권 넘길 의무가 있는 매도인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항상 민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도인이 다 채무자입니다. 이해갔어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민법 공부할 때 후발적 불능,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원인 모를 이유로 집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때 그 위험 부담 누가 부담해라? 채무자가 부담해라. 이렇게 배웠어요? 그럼 채무자가 누군지 알아야 부담을 하지. 채무자 누구예요? 에? 잘 모르는데. 이러면 허탕한 거이고, 매도인이 채무자예요. 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받은 계약금 돌려주고 목적물 인도금을 면한다. 이렇게 안 배웠어요? 아니, 배우게 될 거예요. 누군 배우고 누군 안 배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날 빠지셨나 봐요. 네, 자, 어쨌든 간에 매도인이 채권자 입장, 채무자 입장, 채무자. 그럼 매도인 채무자가 된 이유는 등기 넘길 게 있으니까 채무자가 된 겁니다. 그럼 매도인이 등기 넘겼다는 얘기는 자기 채무를 이행하는 거니까 자기 계약 쌍방대리는 금지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다거나 채무의 이행이 있으면 가능하니까, 등기 넘어가는 건 채무 이행이다 보니까 가능하다가 판례 입장이 된 거예요. 그 자기 계약 쌍방대리는 가능하다. 그래서 민법 공부할 등기 신청도 할 수 있다고 배운 게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대리권의 존재 시점인데, 대리권도 언제까지 있어야 할 것이냐, 등기 신청이 끝날 때까지 있어야 하느냐, 등기 끝날 때까지 있어야 할 것이 물어봤더니 대법원 판례에서 대리권은 등기 끝날 때까지 있을 필요는 없고 신청 종료 시까지, 언제요? 신청 종료 시까지라는 얘기는 접수받을 때까지 있으면 되는 거지 등기 끝날 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신청을 했죠? 신청을 해 등기와 서류를 받을 때까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신청을 한 뒤에 접수받은 다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등기는 무효등기일까 유효등기일까? 유효등기에 신청 누를 때까지 대리권이 있었으니까 그럼 당연히 유효등기지 무효등기는 아닙니다. 단 대리권 언제까지 있으라고요? 신청 종료 시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등기 신청하는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대리권의 흠결인데 대리권이 없는 자 등기 신청하더라 무권 대리가 등기 신청하러 온 경우입니다. 그럼 등기를 예를 들어보자고 제가 여러분에게 제 집을 팔면서 집 등기 좀 넘겨달라고 대리권을 드렸어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이 제 등기 신청 대리인이죠? 근데 등기하기 전에 신청하러 가기 전날 제가 사망을 했대요. 그럼 이 여러분 대리권 제게 받은 거 대리권 살아있더라 소멸하더라? 대리권은 제가 등기 신청 좀 해주세요 대리권을 드렸는데 신청하러 가기 전날 제가 사망을 했대 본인이. 그럼 대리권은 살아있더라 소멸하더라? 살아있긴 뭘 살아있어요. 죽어야지. 대리권 소멸사유 배울 때 본인의 사망 대리인 사망은 대리권 소멸사유니까 아닌가? 맞지요? 그럼 제가 죽음과 동시에 여러분 대리권 소멸된 겁니다. 근데 그리고 등기 신청을 했어요.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무권대리라는 얘기예요. 그 이 등기는 각하하는 게 원칙인데 실행이 돼버린 경우에 이 등기가 무효냐 유효냐요? 왜 유효? 두 개가 아니니까. 아까 무효등기 두 개 외우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 두 가지만 아니면 등기는 전부 다 유예요. 오케이? 거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대리권의 증명정보는 따라보실 필요 없고 또 잠깐 쉬신 다음에 신청인의 주소증명정보하고 대장하고 인관까지 보시면 필요한 서류 다 끝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갈 테니까 잘 쉬시고 한 시간 넣어 마치도록 하죠.